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아주 푹 잤습니다. 어제 아주 잘 놀아서 그런지 푹 잤어요. 푹 잤어. 아, 누는 거구나. 어, 좋다. 아, 오늘은 또 썬더랜드 대 QPR 경기를 보러 가기 때문에 기차 시간이 있어서 이제 기차 시간 전에 버킹엄 궁전도 가보고 그쪽 근처를 보려고 아침 일찍 서둘러서 나왔습니다. 어, 잘 됐다. 아니, 엽서에 뭐 할 게 있어서 사두려고요. 무엇보다 오늘 최고가 딱 경기장 딱 들어갔을 때 너무 설렜는데 그것보다 이제 하이파이브 관중석에 샤이니의 민호가 있었다라고 하던데. 네, 네. 잘생겼어요. 나 왜 이렇게 나 럭키라이너? 우리 왜 이렇게 럭키라이야? 원샷이야? 원샷은 아니고 이렇게 이쪽 나와서 같이 나와. 영상 찍고 있는 거야. 민호 덕분에 구독 받았어요. TV에 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왔냐고. 진짜로. 야, 진짜 나왔어? 내가 나왔다고? 오른쪽 밑에였죠?
넌 여기 왜 있니? 갑자기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멤버들이 연예인이었다는 거. 내가 뭐가 불어? 가수가 축구장에서 실시간 검색어 오른 게? 나 장난 아니지? 굿! 그 팀이 나왔다. 굿! 굿! 팀이 나왔다니 왜 웃기지? 박지성 화이팅! 박지성! 네, 오늘 경기 무엇보다 너무 재밌었고 박진호 선수가 뛰었다는 거에 좀 만족해요. 오랜만에 또 6주 만에 나와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아니야? 화면에 잡힌 거? 이렇게 신기하게 딱 중계석에 또 잡혀가지고 요즘 한국에서 난리 났어. 아니 진짜 이런 행운이 또 있네요. 자 그럼 우리 내일도 크나큰 행운이 따르길 바라면서 오늘의 행운을 위해서 건배 한번 할까요? 네. 네. . 이제 경기 전에 오면 좋을 것 같아서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해가 있었는데 맨체스터에 지금은 또 벌써 이제 어두컴컴해지려고 하죠. 오, 1,000원. 도착하자마자 바로 베컴 선수가 있네. 제가 좋아하는. Hello. 베컴 프리킥 보셨죠? 골 넣고 저는 아스날을 제일 좋아해요. 저는 제가 처음 프리미어리그 본 게 아스날이 두 시즌 동안 무패 우승할 때부터 보기 시작해가지고 그림자로 해야 되는구나. 보셨죠? 맨체스터 대 웨스트햄 경기를 보러 한번 갈까요? Let's go. 하겠습니다.
올드 트래포드예요. 아 지금 아 이 흥분이 가라앉 막 말도 안 나와요. 너무 이제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아 여러분 제가 지금 올드 트래포드에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기분이 날아갈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왔으니까 기분 내야 되니까 유니폼이랑 제가 이제 머플러 사고 나올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습니다. 로뱅 반 페르시 머플러 샀어요. 메뉴 FC 머플러 아닌가요? 머플러요? 아이고. 메뉴 FC 드디어 올드 트래포드 입성.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꼭 진짜 언젠가 꼭 와야지 했던 게 이루어지니까 와, 모든 사람들이 맨유 경기에 지금 몰입해 있어요. 몰입해 있어요. Alex Ferguson 감독 동상이에요. 이게 얼마 전에 찍어졌거든요. 지금 현 감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상이 세워졌다는 건 진짜 정말 살아있는 레전드라는 게 최고죠, 최고. 잠시 뒤면 저 동상이 아닌 정말 살아있는 퍼거슨 감독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와. 나는 초코파이가 좋아. 초코파이? 퍼즈난드라는 유명한 스위스가 있는데 그분이 트위터에 SNS로 그 자기가 초코파이를 한국 팬분들 선물 받았다 올린 거야. 아 정말? 그거를 직접 사 가서 전달해 주는 거야. 한 번. 오. 이명을 불러서 전달해 주.
Zebra. Number 6, Johnny Evans. Number 8. Let's go, Bamperche. Follow인데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렇게 트리도 만들어 놓고 크리스마스와 연관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 돌 예쁘다. 무시에 비하면 잘 될 돌. 저도 어렸을 때 돌 되게 좋아했었는데 막 그래서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돌 주워 오고 그랬었거든요, 집에. 우와, 귀엽다. 제가 이렇게 많이 화려한 게 너무 많으면 좀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황스러워요. 정신이 없어요. Baby, I was fading. And baby, I was waiting. For someone. 바스 크리머 파네요, 여기서. 한국 가져오는 저희 스텝 누나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네요. 한 3개 정도 더 살까요? Excuse me. This and this and this.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Bye. 아, 뭘 건졌네요. 27. Okay. Okay. Yeah. Okay. Yeah. Okay. 티켓이 너무 비싸. 3. 깎아주세요. 120? 좀만. 사진 한 장 찍는데 2,700엔 쓰셨어요. 아, 뭐? 예? 2,700엔이면 1,300. 저희 집에 이런 거 장식하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와, 그림도 이쁘다. 어, 이것도 사고 싶은데. I like this. Yeah, yeah. Okay. Thank you. Okay. Thank you. Bye. Bye. 뭐 하는 데지 여기가? 뭐 파는 거지? Glow Wayne? 이거 뭐야? 이거 글루웨인이라고 있는 거 맞나? Give me same thing. Same thing, same thing. Same. 20. Thank you. 좋다. 술인 거 같아요. 아닌가?
술, 술, 술. 술이 술, 술. 술이야. 따뜻한 와인이에요. 맛은 그러니까 포도주 같은 건데 되게 따뜻하네요. 꿈만 같아요. 아, 진짜 이게 바로 사회생활이군요. 사람들과 어울려져 이렇게 같이 문화를 즐기는 이런 뭐랄까 여유로움과 힐링과 그 따뜻한 음료와 예쁜 거리와 예쁜 사람들과 예쁜 트리에 너무 좋네요. 근데 Cheers. Yeah. Cheers. Thank you. I'm from Korea. From? Korea. Ah, Korea. Yeah. Oh, yeah. It's nice in Switzerland. Yeah, it's nice in Switzerland. Only there in Bern. Sorry, I don't know. You are in only in Bern. No. Interlaken. Interlaken. In Bern, yes. Yeah, Interlaken. Interlaken. And Baikal Luk. Lokbai. Loikobad. Loikobad, yes. Thank you. Okay. 네. 저 동문서답 한 거 아니에요? 저 동문서답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막상 D-Day가 되니까 되게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라 가장 하고 싶었던 거. 스카이다이빙이요. 스위스가 익스트림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일단 들었고 하고 싶은 말? 뭔가 마음속에 좀 쌓아뒀던 정말 풀지 못할 그런 한 번에 다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걱정거리들을. 날씨는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장난 아니에요 지금 기분이. 성장했다. 태민아 성장했구나 라고 토닥여주고 싶어요. 나 스카이다이빙 한 사람이야?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저 좀 응원해주세요. 와, 나 제가 잠을 너무 설쳤어요. 아, 너무 긴장도 되고 설레는 마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지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갔어요. 건널 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갔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 우리 gonna sign your life away. Life. Okay. 아. 야, 인스트럭션. 각서 아닌가요? 아. 목숨을 담보로 하는 스포츠구나. 일단 첫 번째로. 근데 스위스까지 왔으니까 꼭 해야죠. 저 자신을 이기고 싶은 그런 기분. Sehr gut. 무척 되게 설레면서 긴장도 되고 그렇네요. 우와! 야. 오케이. 오케이. Beautiful. Beautiful. 아,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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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Beautiful skydive jumpsuit. Yeah, beautiful. So you will feel like a bird. 오, 뭔가 이제 진짜 시간이 간다. 오, sexy. Sexy. Good. Good. You look sexy. Yeah, I'm sexy. Yeah.
This is from the helicopter you're gonna use, but it's a bit warmer here, so head a bit back up like that, so you can step in here. Yeah! Okay. Okay? Ah, okay. Let's go skydiving! Let's go! Let's go! Yeah, 할 수 있다! 아, 신난다! Yeah! 어, 진짜 가고 있어요. 아주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저 뛰어내릴 때 그냥 말보다 몸으로 보여드릴게요. 와우! 이렇게. 아, 여기서 이렇게 뛰어내리나? 여기가 착지 지점이에요. 이쪽이 착지. A bit warm today, and then we're gonna show you a few things how we're gonna jump. Stay there, or are they here now? 아, 기분 너무 좋아요. 아, 지금 완전 날아갈 것 같아. 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다가 돌아요. 그러다 만세 하고 이 표정 느낀 것 같다고 뒤에다가 우와 우와 이렇게 할 거예요. 촬영 중이에요. 하늘을 누비다 오겠습니다. 안 되는 게 다르지. 뛰어라이. 오호. 막내가 타국에서 혼자 위험한 거 어떻게 보면은 좀 격한 스포츠잖아요. 아, 그 걔는 왜 그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나. 일탈이겠죠. 그냥 일상생활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좀 거의 극으로 가서 느끼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평소에 막 스카이다이빙 할 일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라도 좀. 사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스카이다이빙이 워낙에 또 무섭기도 하고 또 굉장히 도전하기 좀 어려운 스포츠다 보니까 뭔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뭔가 이길 수 있을 만한 이런 기분이었어요. 정말 태어나서 한 번쯤은 정말 꼭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예, 미쳤어. 예. 나이스. 진짜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너무 너무 재밌어. 와, 진짜 이거 와. 아, 진짜 멤버들 어떡하냐, 나 혼자 이렇게 재밌는 거에서. 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같이 뛰어요. 와, 진짜 대박. 표현 못해요 이거 한마디로. 이거 한마디로 표현 못해요 진짜. 그냥 죽어요. 죽어. 그냥 죽어요. 정말 추운데 정말 핫해요. 야, 진짜 막 돌아요. 와, 이렇게. 와, 죽여요. 왜 차로 안 가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눈 때문에 차가 지나갈 수가 없대요.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여기는 안전을 위해서 저희는 걸어 갈 건데 날씨 너무 좋죠. 이렇게 눈부신 스위스는 처음이네요. 우와. 순식간에 발 빠졌어. 너무 말랐어. 발바닥이 하루 올라가는 그 길이 굉장히 험난했어요. 이렇게 눈이 거의 무릎 허벅지까지 쌓여 있었는데 그 곳을 이렇게 걸을 때마다 신발 속으로 막 눈이 들어오고 이제 안에 녹아서 신발 막 양말 젖고 발 얼고 카메라 감독님도 이렇게 찍어주시다가 넘어지시고 다 같이 정말 고생했어요. 근데 아! 야! 좋다. 와, 와, 장난 아니야. 근데 일어나는 게 문제야 여기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태민 태민 더하기 레이먼. 레이먼은 very good team. Yes. Okay. I say 1, 2, 3. Yeah. Dear. Run. Long time. Okay. 일단 절 걱정해주는 멤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안 이런 거 이제 혼자 거뜬히 할 수 있는 나이고.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이런 나를 이제 지켜봐라. 대박! 대박! 바이 바이!
일단 한 거잖아요. 스위스에서 뭔가 제대로 된 걸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걸 멤버들이 봐야 되는데. 아유, 형님들 걱정 좀 그만하세요. 제가 이제 형들을 걱정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챙겨줄게요. 잠시만 찍지 마요 이거 진짜 부끄러워요. 한여기 전에 나오는 게 링. 왜 힘드세요? 문 조심. 11,782피트. 쉽게 말씀드리면 3.5km. 오지대 숨쉬기도 힘들어. 우와. 천국 같아요. 밑에 구름 같아요. 여기가 지금 융프라우 산 정상이에요. 꼭대기 가장 높은 곳. 아유, 굿길? 굿길? Yeah, of course. 소문에는 스키 처음 타신다고 그러던데. 그 소문 맞고요. 아, 자신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그냥 타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제가 세 번 이상 안 넘어질게요. 아, 두 번? 두 번? 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봐봐요. 와우, 이야, 우와, 멈춰, 어이야. 야, 재밌다. 막 눈물 나와요, 바람 때문에. 야, 한마디로 표현할까요? 와우! 몸은 힘든데 잊게 돼요. 너무 재밌어서 막 넘어질까 말까 그 아슬아슬한 그런 스릴감이랑 옆에 막 낭떨어지는데 막 제가 막 이렇게 엣지라 그러네요. 그렇게 쫙 하면서 막 돌고 아,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뭐 넘어지고 뒹굴고 막 눈 막 묻고 양말 속에 이제 눈 들어가서 젖고 막 차가운데 정말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스키 한번 타봤는데 뭐 나쁘지 않네. 우리 다음에 스키 대결 한번?
3번 이상 안 넘어질게요. 아, 두 번? 두 번? 그냥 제 주변 저희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분들,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 그냥 이런저런 요즘 들어 배우는 중인데요. 그냥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 그래서 핸드폰에도 어플이 있어요. 피아노 어플이 있는데 그거 그냥 두들겨 보면서 멤버들하고 며칠간 떨어져 있으면서 멤버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제 일상에 있어서 되게 멤버들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걸 느꼈어서 이번 여행이 뭔가 저한테 있어서 뭔가 터닝포인트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많은 것도 느꼈고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 밝아졌다. 이번 활동을 뭔가 마음의 부담 없이 그냥 여유롭게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뭔가 예감이 들어요. 스위스의 그 좋은 기운을 받아서 이번 활동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좋은 무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내게 눈을 뗄 수 없어. 그것도 표현도 너한테는 뺄 수 없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대 원해 only girl. 하나부터 백까지 부지런하게 대하지. 그대가 날 택하는 날에 이 세상 stop.